16. 자, 여러분, 이게 케토스캔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할 때는 그 몸에 케톤체가 생성된 거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측정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피를 뽑아서 체혈을 해서 측정을 하던가, 아니면 오줌으로 측정을 하던가, 아니면 호흡으로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피는 무서워해서 체혈은 싫고, 그 다음에 오줌 같은 경우는 특정 이상 케톤이 생성되고 난 이후부터는 측정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좋은데 후반으로 가는 것은 안 좋다 그러고, 이제 호흡이 제일 좋은데 제일 비싸요, 호흡이. 그래서 이 케토스캔이라는 제품이 아마 한국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저 사실 아직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오늘 케토제닉 4일차인데 아직 한 번도 안 써봤고 완전 새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뜯어보려고요. 마치 그 아이코스 같은 게 나오네요, 아이코스.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3초간 불면 된답니다. 한번 해볼게요. 6, 5, 4, 3. 16. 자, 아까 16이 나왔죠?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10에서 40 사이면 케토시스가 최대로 이제 잘 생성이 돼서 최적의 상태에 있대요, 체지방 분해에. 그래서 40을 넘어가서도 안 되고 10 이하로 내려가서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16이니까 케토제닉 4일차 만에 아주 좋은 페이지로 들어온 것 같아요. 케톤체라는 게 제 몸에 아예 없다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체지방이 이제 계속 타는 몸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새 참 과학기술이 좋네요. 다이어트하기 진짜 쉬운 것 같아요, 요즘. 조금만 자기가 공부를 하고 조금만 찾아보면 다이어트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스입니다. 이제 키토제닉 시작한 지 딱 일주일 차 접어들었는데요. 사실 주말에 많이 먹어서 다시 한 주를 열심히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미세먼지는 안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코로나 다시 조금 유행하기 시작해서 큰일인데, 다들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오늘은 확실히 주말에 잘 쉬어서 그런지 또 컨디션이 굉장히 좋네요. 일단은 컨디션이 좋고, 오늘 하체 운동한 날인데 열심히 하고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체 운동 첫 번째 운동으로는 내전근과 외전근, 엉덩이 운동을 주로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항상 매 세트 사이에는 스쿼트를 해줌으로써 조금 더 골반이 열릴 수 있도록 하체 워밍업을 주로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웜업을 해주는 편입니다. 두 번째 운동으로는 힙 브릿지와 또 역시 맨몸 스쿼트를 통해서 하체의 워밍업 및 엉덩이 근육의 활성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운동으로는 가장 많이 하시는 레그 익스텐션과 레그 컬의 슈퍼세트를 통한 펌핑감을 최대로 줄 수 있는 운동들을 선피로로 먼저 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퍼펙트 스쿼트라는 머신을 통해서 다리에 무게를 실어주는 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퍼펙트 스쿼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존의 바벨 스쿼트에 비해서 좌우 균형을 맞추기가 쉽고, 상체, 즉 허리에 부담감이 덜하고 하체에만 오로지 집중할 수 있어서 기존의 바벨 스쿼트보다 조금 더 요즘 많이 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하체하는 날에는 스모 데드리프트를 많이 해주는 편인데, 스모 데드리프트는 기존의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 비해서 하체의 기입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하체의 근비대 훈련에 굉장히 적절한 편입니다. 그리고 하체 운동하는 날에는 복근 운동을 항상 마지막에 해주고 마무리를 하는 편입니다. 네, 여러분, 하체 운동 방금 끝났는데 한 주를 스스로 반성하는 하체 운동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보통 일요일날 모빌리티 훈련이랑 컨디셔닝 훈련을 집에서 막 폼롤러나 뭐 라크로스 볼 이런 걸로 하는데, 이번 주 일요일은 좀 논다고 안 했더니 확실히 월요일날 몸이 너무 뻣뻣해가지고
운동은 잘 됐는데 스모드 드립스 하는데 가동성이 좀 잘 안 나와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스모는 그냥 가볍게만 하고 메인 훈련 퍼펙트 스쿼트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스쿼트를 안 하거든요. 스쿼트를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제 회사 가서 프로틴 파우더 먹고 일하다가 오늘 일이 좀 많아가지고 한 10시 넘어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인데 제가 5시부터 10시까지 뭐 해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저녁을 언제 먹어야 될지 고민이긴 한데 10시에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지금 11시 반이고 씻고 밥도 좀 먹었어요. 밥도 먹었고 너무 허겁지겁 뭔가를 하느라 촬영을 할 생각을 못했고요. 제가 아까 낮에 스쿼트를 요즘에 안 한다고 했는데 사실 스쿼트를 안 한 지 꽤 됐어요. 거의 올해 한 2월부터인가 안 했어요. 제가 아마 그 200kg로 8회 하는 영상 이후로 스쿼트를 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스쿼트를 잠깐 중단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아마 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파워리프팅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제 인생의 전부가 파워리프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운동을 건강하게 하고 싶고 운동을 즐겁게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이제 파워리프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쿼트 같은 거 고중량을 칠 때 다리에 불균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다리의 불균형이 엉덩이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쪽으로 엉덩이가 빠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골반의 좌우가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걸 한다고 해서 딱히 통증이 있거나 뭐 그러진 않는데 일단은 제가 불균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예민한 편이긴 한데 그것 때문에 일단 스쿼트를 중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좀 다리 근비대 훈련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보통 스쿼트 훈련하는 날을 보면 거의 한 30분 정도 이제 스트레칭을 해요. 3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고 30분 정도 탑 세트로 올라가는 워밍업을 해요. 그럼 1시간 동안 본 세트 하기 전까지 시간 낭비가 되고 정작 스쿼트를 본 세트는 한 30분 정도 30분도 아니다. 거의 한 20분 정도 하면 1시간 20분이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20, 30분 정도 이제 뭐 근비대 운동을 하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효율적이라는 말이 맞나 안 맞나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구 운동을 쓰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다리에 볼륨감을 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당분간 스쿼트를 쉬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스쿼트를 이제 쉬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스쿼트를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헬스장에 퍼펙트 스쿼트 머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쿼트랑 똑같은 동작인데 얘가 스쿼트에 좀 라인을 잡아줘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른 부위 그러니까 허리나 뭐 상체 이런 데 부담감이 조금 덜한 그런 기구가 있어서 저는 퍼펙트 스쿼트를 스쿼트 대신해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스쿼트를 안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방금 근비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 다리가 딱히 엄청 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체급이나 제 주변에 이제 파워리프팅 하시는 분들 다리를 보면 다리가 정말 굵은데 전 아직도 기성복이 잘 맞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전 다리가 아직 딱히 굵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를 조금 더 굵게 만들어야 파워리프팅을 잘할 수 있는 몸이 될 텐데 다리가 너무 얇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근비대 훈련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스쿼트를 그래도 조금 잘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스쿼트를 내가 잘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다리가 기능적으로 발달해서 스쿼트를 잘하는 게 아니라 내 가동성이 너무 제한이 돼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가동 범위가 짧기 때문에 스쿼트를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사실 진짜 스쿼트라는 운동 말고는 잘하는 운동이 없어요. 진짜 전 축구도 못하고요. 그 다음 제가 그 요새 운벤저스 나오잖아요. 온지기님 채널에. 거기서 제가 운동하는 걸 보면 아실 텐데 저는 진짜 몸치예요. 몸치고 운동신경도 진짜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운동 감각이 너무 없는데 단지 가동 범위가 제한됨으로써 운동을 잘하게 보이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파워리프팅은 그렇게 하는 운동이 맞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기능적으로 조금 더 훌륭한 몸을 만들고 싶은 게 제 운동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에 따라서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무튼 사족인데 제가 운동을 되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운동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중고등학교 동창 모두들 아실 텐데
전 정말 뚱뚱했고 운동도 못하는 그런 돼지였습니다. 제 대학, 제 군대 때, 군대 또 지인들도 아실 텐데, 전 군대 때 턱걸이 하나도 못했고요. 정말 운동을 못했는데, 지금 운동을 그래도 꽤나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저러한 이유에 의해서 스쿼트를 안 하기 시작했는데, 다리에 볼륨감이 조금 좋아진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거 플러스 요즘에 스모 데드리프트도 다리 근비대 훈련 측면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다리가 조금 좋아지고 기능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게 한순간에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뭐 여튼 저튼 아무튼 이래서 제가 스쿼트를 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잠깐 쉬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키토제닉 딱 일주일 지났는데 딱 이제 마무리하고, 아마 내일 일어나면 아, 체중이 조금 빠져있지 않을까라는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오늘 밤도 편집을 하다가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 항상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아시죠? 꼭 부탁드릴게요. 제 브이로그 항상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는데, 브이로그 조회수가 잘 나와야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런 꿀팁도 들려드릴 수 있는 일상 영상을 많이 찍을 수 있으니까 꼭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